안녕하세요. 주말식보입니다. 오늘 또한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매매들 잘 하셨습니까? 물론 매매하신 분도 있을 테고 매매 안 하시고 뭐또 관망하는 모습으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뭐 연습 매매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오늘은 간밤에 미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나스닥이나 S&P 500이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으로 오전 살짝 뭐 이탈했다가 오후 오전으로 갈수록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뭐 오늘 뭐 금요일이기 때문에 매수 매매 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매매 안 하시고 또 하루 쉬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주가가 오르든 말든 뭐또 하루 정도 쉬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튼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또 매매 연습도 또 소액으로 하시면서 계속 경험치를 쌓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훨씬 많고 뭐 오전장 오장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했고 프로그램 매물도 1,800억 정도 순 매수 들어왔고 반면에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갈수록 순 매도가 늘어났고 외국인들은 순 매수로 대응을 했으며 기관들은 오전장에는 매수 순 매수 들어왔는데 오후장에 장 막판으로 갈수록 순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우리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또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환율도 오전 오후 계속 뭐 하락 추세에 있었고 현재 시간에는 미니 나스닥이 좀 상승돼 있습니다. 아무튼 뭐 환율 하락돼 있고 이렇게 좀잘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장 오늘 좀 특징적인 거는 LG하고 애플 전기차 협업이 있다는 소식에 LG 그룹주 관련주들이 오래간만에 상승들 많이 했습니다. 특히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뭐 좋은 소식들 뭐 나와서 주가들이 뭐 오르면 다들 좋겠죠. 아무튼 LG전자 뭐 LG이노텍 뭐 관련된 뭐 3기 뭐 이런 종목들 많이들 올랐습니다. 아무튼 종목들 지수 보기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코스피 보시면은 지금 21선 안착하고 5일선 위에도 지금 안착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파란 점선 위에는 못 갔지만은 코스피와 다르게 아직 못 갔지만은 일단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까지 갔다가 내려올지 아니면 전고점을 또 한번 돌파하면서 미 증시처럼 또 신고가를 또 랠리를 펼칠지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뭐 분봉상 오전에 갭 두고 상승하고 조금 하락을 하다가 계속 상승 흐름으로 이어갔죠.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피는 이렇게 보고 코스닥도 더 흐름이 좋죠. 코스닥은 오전 장부터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오후 장까지 계속 이 흐름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유지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파란 점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아무튼 파란 점선 올라서면은 약간 주가 흐름이 우상향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전고점 여기를 과연 돌파를 하고 신고가를 낼지 좀더 지켜보는데 다음 주에 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잠깐 또 쉴지 좀 지켜보시면서 아직은 개별 장세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오전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강한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종목 살펴보기 전에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어제 여기 상승 흐름으로 나면은 상승하는 날 양봉으로 나오면 진입하는데 음봉이 났기 때문에 진입할 필요 없고 오늘 다시 추세 때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직 뭐 그렇게 뭐 디램 가격이 나쁘다 뭐다 해갖고 지금 이제 거의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요 지점이
좀 매수 진입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 74,400원 이거를 이탈하면은 이 종목은 더 하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점까지 깨고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 지점을 잘 유지되면은 우쪽으로 올라가더라도 뭐 꼬리는 달리겠죠. 아니면은 총총걸음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60일선 위로 추세를 돌리는 60일선 위로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까지 목표를 두시고 일단 매매하고 다시 뭐 눌림을 주면은 5일선 위에서 다시 지지 받거나 20일선에 지지 받으면은 뭐 그런 자리에서 또 재매수 진입해서 매매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봉우리 하나 돌파하고 눌림 살짝 주고 있는데 뭐 이제 서서히 우 방향으로 지금 틀라고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은 뭐 완전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뭐요 자리 어느 정도 좀 저점에 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조금씩 모아 간다면은 뭐 이런 중대형주로 뭐 중기 단기로 뭐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가도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거의 뭐 손절치기에는 좀 없는 뭐 그런 자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장이 안 좋고 뭐 업황이 안 좋으면 하락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깊게 하락을 하고 이제 조금씩 바닥을 다니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종목을 다 가렸습니다. 종목을 다 가리고 요거를 안 가렸네. 종목을 일단 가리고 일단 뭐 이렇게만 지금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종목 유출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갖고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일단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파인테크닉스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원래 상승 흐름인데 음봉으로 나타났죠. 그러면 월요일 날 양봉이 나타나면 무조건 쫓아 들어가도 됩니다. 양봉 나타나면은 바로 시작해서 지금 또 18일 변화일이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나타나면은 또 상승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음봉이 나타나고 현재 과일 종목이 지정됐기 때문에 12,700원 요 자리 잘 지켜주고 월요일 날 양봉 나타나면서 상승 흐름을 가면은 또 전고점 돌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쌍봉 찍고 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갤럭시 관련해서 지금 아직도 지금 호재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될것 같습니다. 뭐 내려와도 애봉으로 빠지기 때문에 다시 쌍봉 만들러 가는 그 모습 보일 때 다시 진입해도 충분히 수익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은 일단 전량 수익 내고 매도했습니다. 왜냐면은 연속 양봉이 나타나면서 요 캔들의 종가를 훼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오늘 검은 화살표가 뜨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검은 화살표 뜨면서 음봉 나오면 다음 날 양봉 나오면은 일단 진입해도 무방합니다. 거래량 없이 계속 눌러줄 수도 있고 12,700원 이탈하면서 5일선 깨고 내려가면은 첫 양봉 나오는 자리에서 진입해서 단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뭐 추세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홈스타 홀딩스도 투 캔들 먹으면 되죠. 투 캔들 먹고 일단 갭든 음봉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뭐 바람개비 패턴 위로 또 충분히 갈수 있는 뭐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반 이하로 이전 캔 거래량의 반 이하로 있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또 혹시 뭐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늘고 이렇게 바람개비 패턴으로 가면서 음봉의 고점을 돌파한다면 또 추격 매수해서 단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투캔들 먹고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직 추세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파동은 3파동 거의 파동은 끝났다고 보는데 아무튼 한 차례 더 상승을 주고 하락을 할수 있다든지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파마 이것도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어제도 여기서 반팔고 또 반팔고 놔뒀다가 오늘 급락 파락하고 지금 요 캔들 지금
이탈 직전입니다. 아무튼 월요일날 아직 거래량이 조금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나오고 다시 이런 모양 나오면은 분봉의 고점을 돌파해 준다면 다시 진입해도 또 단타 수익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팔았다고 해서 그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고 간이 종목에 넣어놔서 계속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지켜보시고 추세 때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18일 차에 지금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승하려면 양봉이 나타나는데 음봉이 떠서 일단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형 솔루텍도 투 캔들 먹고 나온다 그랬죠. 요거는 뭐이 축을 이루는 캔들의 종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물론 거래량은 조금 못 미치지만은 거래량이 최소한 줄여야 뭐 이런 거를 몸통 안에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데 좀 거래량이 많이 나와서 이것도 수익 실현하고 뭐 투캔들 먹을 각오라고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또 주의딱지도 붙고 그래서 일단 이것도 수익 전량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 이것도 투캔들 먹고 다 나왔습니다. 원래 금요일 날다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다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꼬리가 조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요 꼭대기에서는 팔지 못하고 중간쯤에 일단 팔고 요것도 거래량이 좀반뭐50% 정도 좀 올라왔는데 월요일날 요것도 뭐 요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요런 모습 보이면 추격 매수했지만 종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일단 물량을 해결하고 종가에 다시 들어간 상태고 몸통 안에 한번 보고 요런 모습 월요일날 한번 지켜보려고 일단 들어갔는데 뭐 음봉으로 떨어지고 여기 전고점을 이탈한다면은 그냥 나오면 되겠죠. 잠시만요. 카톡 잠깐 끄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건 또 계속 관심을 좀 갖고 계시면서 주가가 뭐위 방향으로 요 캔들의 위에서 있으면서 뭐 고칸놀이 패턴을 한다든가 그러면 계속 지켜보면서 거래량이 나올 때 진입하신다든가 조금씩 뭐 모아가도 뭐 되고 아무튼 뭐 대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지켜보시고 요거는 뭐 하열쯤에 일단 시간 또 상승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에 지금 일수로 지금 나와 있고 오늘 검은 화살표가 뜨고 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살짝 눌러주고 가도 무방합니다. 요거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신규로 한 종목 더 있죠. 한 종목만 일단 안 팔고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셋이에요. 소프트셋은 그대로 여기 소자 보이죠? 소자 홀딩했는데 장 막판에 확 밀렸습니다. 이게 분봉상에 보시면은 장 막판에 이게 확 떨어졌죠. 장 후반에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조금 봉이 좀 길어졌어요. 지금 2,970원 요거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탈하고 지금 빨간 선도 지금 빨간 선에서 지금 지지 5일선 지지 받기를 바랬는데 거기를 살짝 이탈했어요. 월요일날 양봉 안 나오면 조금 하락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월요일날 만약에 양봉이 안 나타나면은 일단 전량 또할 예상입니다. 뭐 그래도 큰 손실 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뭐 수익이 충분히 났고 지금도 수익 난 상태입니다. 소프트셋 한 150만 원 정도 수익 나고 있다가 장 후반에 쫙 밀렸어요. 아무튼 뭐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오늘 신규로 들어간 종목들 있습니다. 오늘 딱 가리고 윌링스 어제 음봉이죠. 어제 음봉날이기 때문에 오늘 양봉 나오면 무조건 쫓아 들어가는 뭐 그래서 오전에 바로 쫓아 들어갔고 이것도 수익이 크게 났습니다. 팔았나? 여기 있네 여기. 그것도 장 후반에 쫙 밀렸습니다. 이것도 장 후반에 쭉 밀렸죠. 이렇게 유지하고다가 동시호가에서 쫙 밀렸습니다. 한 4%인가 5%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시간에서도 지금 빠지고 있었고 아무튼 일단 오늘 들어가는 음봉에 또 36일 차에 지금 들어와서 오늘 여러 가지로 오늘 상승 자리였습니다.
상승 잘했기 때문에 또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3기. 3기도 오늘, 수익 실현했습니다. 수익 실현한 게 아니고, 오늘, 매매하고,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3자 있죠? 아무튼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요거 종목을 말안 하고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이렇게 다 이제 종목을 가렸습니다. 아, 여러 가지 하고 요것도 좀 수익 나고 오늘 LG하고 애플 전기차 협업한다는 소식에 물론 상기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죠.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또 오늘 수익이 났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들어가고 소프트에는 뭐 그대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진원생명 들어갔습니다. 진원생명 오늘 어제 상승 흐름을 들어가고 있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양봉이 나면 그냥 바로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오늘 주가 흐름이 또 좋아갖고 수익이 또 짭짤하게 났습니다. 아무튼 뭐 연속성을 가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월요일 날도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시간에서 지금 한6% 정도 상승했습니다. 아, 이 종목은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눌림 자리에 좀 왔다 생각하고 또 상승 자리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전에 일단 진입해놓고 오후장에 갈수록 계속 상승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요거는 오전에 바로 그냥 집어넣고 왜냐면 오후장에는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오전장에 거래를 놓고 오후장에 어떻게 됐는지만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롬 플라스틱은 다시 종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내일 바람개비 패턴이나 토끼기 나오려는지 월요일 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펄어비스도 오늘 진입했습니다. 다시 88,000원 진입을 해서 다시 이것도 진입을 했습니다. 뭐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뭐 일요일 또 주말도 들어가고 일요일도 있으면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여기를 한번 검은 화살 여기를 쭉 예수 오늘 들어간 종목도 오늘 전부 이런 거 오전에 단타해서 수익 났습니다. 이런 LG 관련 종목인데 전부 당일날 화살표 뜬 종목들입니다. 화살표 떴죠. 그리고 눌러주는 자리에서 최선 돌파하길래 이런 것도 단타해서 수익 났습니다. 산업은 상한가를 간 적이 없어요. 상한가 가더라도 꼬리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을 턴 겁니다. 안 그랬으면은 상한가 간다고 생각하고 들고 있었을 텐데 역시나 상한가 터치하고 빠졌죠. 4% 정도.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 일단 하나씩 일단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54일 차에 음봉이 나타나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면 일단 진입을 되는데 요 음봉의 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단타만 하시든가 뭐 굳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아, 이게 짧기 때문에 여기 음봉의 고점을 돌파하면은 주가가 파란 점선인데까지 간다고 볼수 있지만 일단 양봉이 나오고 오늘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뭐 월요일 날또한 차례 보고 또 음봉이 나오면 그냥 털고 나오면 됩니다. 시젠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는 변화에 의해 음봉이 나타났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타나면 진입해도 되는데 오늘 뭐 양봉이 나타났는데 음봉의 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변화일에 오는 날 화살표 뜨고 변화일에 오는 날에 일단 음봉이 나타나면은 그 다음날 양봉이 나타나야 됩니다. 뭐 알테오존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당일날에 뭐 음봉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타났지만 꼬리 달고 다시 내려와서 요거는 추세선 위로 올라가면은 한번 조금 진입해 볼 만하고 뭐 이런 종목은 단타하는 종목이 아니고 중기적이나 수익으로 봐야죠. 아무튼 여기에 87,000원 돌파하면은 진입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실 분은 매매해 보시고 그 다음에 SPOCL 요것도 지금 음봉 하락하고 지금 4분의 1부터 붙어 있어서 지금 주가 흐름이 지금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나타났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진원생명 과학 들어갔다 그랬죠. 오늘
어제 변화일에 음봉이 나타나고 오늘 양봉이 나타나면 진입하고 들어갈 만 잘해서 지금 ABC로 빠지고 나서 지금 거의 하락을 멈추는 그런 자리에 지금 반등을 지금 나왔기 때문에 뭐 반등 나오더라도 41,950원 요 자리를 돌파해야 주가가 여기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41,950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런 자리에서 뭐한 며칠 단기 매매로 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역배열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 올라가 역배열이라는 것은 상한가 나오지 않으면은 쭉쭉쭉 치고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거래량이 지금 없이 거래했기 때문에 뭐 시간에 해서 6% 정도 지금 나왔는데 월요일날은 뭐6% 이상으로 갈라는지 아니면은 뭐 1, 2%에서 마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월요일날 흐름을 보고 또 정리를 하든가 또 다시 계속 엿보든가 뭐 홀딩 하든가 한번 그렇게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터파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변화일 있죠? 요 변화일. 변화일에 검은 화살표 뜨고 나오는 변화일입니다. 이거를 제가 일목균형표 뭐 구름대 보고 막 전체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공부 연구를 해서 화살표 만들고 일단 이렇게 규칙성이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내서 일단 변화일로 기준을 해서 일단 매매를 해도 일단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타점이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추석 때까지 뭐 요거를 일단 구독자 팬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리고 우리 또 새싹팬 이상 분들은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수시로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커뮤니티에다가 추석 전까지 그렇게 하고 일단 추석 전까지 돈들 좀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음봉이 뜨면 그 다음날 양봉 나오면 들어가면 됩니다. 단 1, 2%라도 수익이 나올 수가 있고 음봉 나고 바로 음봉 나오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음봉 나오는데 뭐로 들어가요? 들어갈 필요 없죠. 그 이후에 다시 또 매매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무튼 요거를 참고하시고 위에 9,040원 요 자리를 돌파하면은 추세선도 그어져 있죠. 요 자리를 돌파한다면 인터파크도 다시 1,450원이나 요 전고점 있는 데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로보로보 어제 18일 상승하는 날에 도지형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요 자리 깊게 뜨면은 이렇게 상승 또큰 흐름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요것도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매매는 안 했습니다. 제가 오후장에는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몇 종목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토요일, 일요일 날 공부를 하셔서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준, 가격대, 이런 걸잘 보시고, 이런 자리 돌파하면은 같이 매매하시고, 이제 전에 없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뭐, 눌러줘도 60일을 한번 찔르면은, 그 다음에 눌러준다 그랬죠.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다시 돌아서 222일선 여기를 돌파하면은 쫓아 들어가도 된다 그랬죠. 아무튼 올라가더라도 지금 현재 역배열이기 때문에 220선을 돌파하는 게 관건입니다. 아무튼 이 변곡적인 변화일에 상승 변화일에 일단 나타나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차례도 마찬가지예요. 알차례라도 어제 9일차 상승 변곡점인데 음봉이 나타났죠.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벌어야죠. 다음날에 오늘 또 이렇게 양봉이 나타나고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구전자도 마찬가지 오늘은 9일차예요. 9일차이기 때문에 양봉이 나타나면 바로 쫓아들어가고 음봉이면은 다음날 양봉이면 바로 쫓아들어가서 수익 내고 안타 위주로 하고 이런 정고점에 와서는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제 그날 요 종목은 지금 같이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만 제가 금요일 날 보내드린 거고, 앞으로는 이제, 또, 구독자분은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월요일쯤이라든가, 뭐,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쯤에 커뮤니티에다 올려드리고, 전체 공개해드리고, 종목은 많이 공개 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싹팬들이나, 우리 찐팬분들이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 다시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설 전, 아니, 설이래. 추석 전까지, 그렇게 해 드리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우 산업은 오늘 단타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단타 매매하고, 요 종목도 오늘 검은 화살표 떴죠. 검은 화살표 뜨면서, 여기, 추세선, 하락 추세선 위로 돌파하면서 강하게 오늘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LG전자, 또 전기차 관련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 N쪽에 매물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눌러줬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월요일날 바로 올라갔다가 N쪽에 매물 때문에 꼬리를 달리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월요일날 뭐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5천원 선만 깨지지 않으면은 요 종목은 저 위에 전고점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변화일 검은 화살표 떠서 이것도 상승했고 일성건설 일성건설은 어제도 음봉 오늘도 음봉 물론 장중에는 상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변화일에 음봉 나면 그 다음날 양봉이면은 일단 매수 진입을 하랬죠. 그러면은 바로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 꼬리 부분에서 수익을 날수 있고 또 종가로 따지면은 음봉이기 때문에 요거는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 조금 더 밀렸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월요일 날요 부분을 따라서 건설주는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녹십자 뭐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 위탁 생산 뭐 그런 이슈가 계속 있고 어제 음봉이죠. 검은 화살표 나오고 음봉이고 오늘 양봉 나면 들어가면 또 수익 나는 그런 자리고 또 지속적으로 또 연계돼서 상승하실 할런지는 뭐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주전자도 오늘 매매했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이건 홀딩하고 있어요. 대주전자 일단 홀딩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자라고 써 있는 게 그겁니다. 아무튼 빨간 선 위에 지금 막고 지금 떨어졌는데 월요일날 요거를 돌파하는지를 지켜보고 요것도 전날에 화살표 뜨는 날 음봉이죠. 그러면 오늘 양봉이면은 뭐 추격 매수하는 그런 자리고 또 중요한 이 화살표 뜨기 전에 요게 먼저 표시가 되기 때문에 6만 원선 화살표 뜨고 6만 원선까지 돌파하면 거의 뭐 확률이 99.9%예요. 상승할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요거 홀딩 하고 있습니다. 진입해서 그다음에 윌링스는 아까 얘기했죠. 요것도 전날에 검은 화살표 뜨고 음봉이라 오늘 양봉이 나타나면은 일단 추격 매수해서 진입하면은 수익이 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고점 자리를 맞고 떨어지고 또 36일 차에 또 상승을 갈수 있는 자리이고 그 전날에 음봉 나오는 검은 화살표 뜨고 이것도 상승을 들어갈 수 있는 99.9%짜리 순도를 갖고 있는 상승 흐름을 갖고 있죠. 이것도 월요일 날 전고점을 돌파 못하면 일단 여기 꼴대에 맞는 거죠. 논 꼴대 만들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수는 있습니다. 주가 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밀리고 일단 꼴이라도 고점을 높여놨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다시 여기 쌍봉이나 하여튼 논 꼴대에 만들로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밀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반등을 줍니다. 이런 거는. 그다음에 상암 프로탱크, 상암 프로탱크도 어제 음봉이 나왔죠. 화살표 뜨는 날 음봉 나면 다음 날 양봉 나면은 진입해서 수익 내는 자리고 또 이전 신고가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요 종목은 월요일 날뭐 이런 모습 가면은 또 매매 진행하시고 아니면 여기를 쌍봉 맞고 떨어지면은 돌파를 못한다. 고점을 그러면 여기 맞고 뭐 떨어지겠죠. 종가상으로도 꼬리 달리고 내려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옵티스 어제 음봉이 나왔죠. 어제 상승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9일차에 화살표 뜨고 오늘 상승 자리에 와 있는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또 요거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또 코스맥스 어제 음봉이죠. 그럼 오늘 양봉 자리 들어가면 또 수익 납니다. 단타를 하든 뭐 요거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든 간에 양봉이 나오면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거고 다시 음봉 나오면은 단타로 끝나는 거죠. 어떤 화살표 뜨고 음봉 나면 그 다음날 양봉 나오면 진입하고 음봉 나오면 진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센코 어제 음봉인데
오늘 양봉이 났는데 음봉이죠? 그럼 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요거는 지금 고가 놀이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매매할 자리가 지금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 뭐 찐팬분들이나 뭐 말씀드리든가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주말에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월요일날 어떤 종목을 대응할 것인지를 보시고, 그 외에 이제 오늘 또 검은 화살표 뜨고, 또 바로 뜨고 양봉이 되는 종목도 있고, 또 음봉이 뜨는 종목이 있고, 음봉이 뜨는 종목은 월요일날 또 양봉이 나오면은 진입해서 또 수익 날수 있는 자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영상 녹화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좀더 공부하고 계속 종목을 노출시키면서 여러분들인데 그거를 따라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도 가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서 스스로 매매해서 수익을 낼수 있지 계속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어떤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절대 성공을 못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하시고 본인이 공부를 못하면 뭐 다른 전문가들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나름대로 그 수익 모델을 찾아야지 계속 남한테 의지하고 추천 종목이나 받고 이렇게 해갖고는 여러분 이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 절대 돈을 벌수 없을 뿐더러 그냥 깡통 찹니다.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신이 없으면은 일단 소액으로 매매 연습도 하시면서 경험치를 얻어가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단타를 잘하려면은 제가 영상 한번 찍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시간도 안 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단타를 잘 치려면 업황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업황이 순환이 되잖아요. 요 며칠간은 수소차에서 순환이 돌고 또 2차 전지가 좀 쉬고 있다가 오늘 2차 전지가 상당히 또 오늘 좋은 모습을 보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게 순환이 도는 거예요. 그게 또쉴 때는 뭐 다른 뭐 바이오 제약주들이 오른다든가 오늘 바이오 제약주도 괜찮았죠. 아무튼 뭐 그렇게 순환해서 갈수 있는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고 차트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뭐 재무분석 이런 거는 중요한다고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게 매매하는데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 실적은 좀 중요합니다. 실적은 좀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을 하면은 좀 안전하게 매매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좀 버틸 수가 있지만은 실적이 안 좋고 이런 종목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계속 하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너무 재무 대표나 너무 실적 저평가죠. 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뭐 흑자 기업인지 적자 기업인지 정도만 파악하고 그다음에 다음 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뭐요 정도만 파악하고 업황이 지금 살아있는 종목인지 업황이 지금 죽어 있는 종목인지 요 정도 구분하고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준을 뭐 추세선을 그어서 기준을 잡든 이평선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든 아니면 일목균형표를 자기에 맞게끔 기준을 잡든 아니면 뭐 볼린저를 기본을 잡든 뭐 보조지표 뭐 여러 가지를 자기 보조지표를 해서 기준을 잡든 자기가 어떻게 되든 자기만의 기준을 잡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르면 사고 뉴스 나오면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해갖고는 성공을 못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또 연구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 학과 공부하고 전혀 틀립니다. 주식 공부는. 학과 공부는 뭐 별 공부해서 충분히 뭐 성적도 낼수 있지만 주식 공부는 절대 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법 같은 거는 뭐별 공부도 되지만은 기본 원리를 모르면 기법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8월 달에 안 좋은 장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전에도 8월 장은 전통적으로, 약세장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했다 치더라도 9월 달이나 10월 달에는 조금 장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인데, 이제 또 명절도 끼고, 명절 전에는 또 돈들 확보기 때문에, 명절 전에 또 매물, 또 차입 매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고, 저녁 때문에 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공부를 꾸준히, 조금 공부하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아무튼 또한 주, 매매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제 영상 봐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주말 잘 충전하시고 쉬시면서 오늘 알려드린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주말 잘 충전하시고 월요일 날또 매매하셔서 수익들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 우리 찐팬분들 라방 있으니 곧 참석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